안녕하십니까? 배명화입니다. 꼭 1년이 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간 많은 삶의 변화도 있었고 생각의 변화도 있었지만 오늘 인사말을 드릴 만한 특별한 것은 준비되지 않고 대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제가 그동안 시간을 붙들어 메고 20년이나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했던 다이어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인사말을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30, 40년 전, 30살이 채 못됐던 때에 저는 약사가 되기 전 병원에서 실험실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환자들 방문 방에 가서 피를 뽑아서 그 샘플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일을 하게 되었었는데, 제가 맡았던 그날그 대상은 29살의 아주 아름다운 백인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체중이 얼마나 컸든지 300이 넘어 400이 가까운 그런 체중이어서 일반적인 침대에서는 그 여자가 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침대를 두 개를 붙여놔서 가운데다가 이 사람을 누워놨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환자가 아니에요. 환자가 아니라는 이 사실이 날참 기가 막히게 했는데, 어쨌든 저는 그냥 팔이 가운데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 침대 위로 올라가서 그에게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병원에 온게 어디가 아파서가 아니라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수술을 해가지고 살이 찌지 않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러, 수술을 하러 들어왔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죠. 살만 쪘다 뿐이지. 근데 제가 혈액 검사를 했는데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몇 시간 후 저는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은 이 여자가 죽었다는 겁니다. 아니, 멀쩡한 사람이 모든 검사도 옳은데 어떻게 해서 죽었을까 알아봤더니 의사가 이 여자한테 결론내는 건 살이 자꾸 찌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 장기를 소화를 많이 하는 작은 창자를 잘라내가지고 몸의 영양가가 흡수가 안 돼서 이 칼로리를 줄이는 방법으로다가 멀쩡한 작은 창자를 자른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수술을 성공을 했는데 이 여자가 체중이 너무 높고 이 뱃가죽과 이게 살이 기름으로 너무 많이 채워져 있다 보니까 이 자른 배가 아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아물어져서 결국은 살찐 것 때문에 이 여자는 수술을 성공을 했는데도 실패하는 걸 저는 보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 100파운드 조금 넘는 아주 날씬한, 믿어지지 않는 그런 날씬한 상태였는데, 그때 제가 놀란 것은, 아, 이 살찌는 것이 이렇게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거라는 것을 제 머릿속에 꽉 박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시집을 가고, 조카가 생기고, 이 조카가, 그중에 한 조카가 살이 자꾸 찌면서 티네이저를 겪으면서 그걸 살을 빼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수없이 해보고 살을 뺐다가는 또 찌고 뺐다가는 또 찌고, 정말 옆에서 듣고 봐주기가 미안할 정도로 그러한 조카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아, 이게 이살 찌는 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다이어트에서 내가 좀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원래 이렇게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살찌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저는 20년 전에 살 빼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해봐도 뭐별 수가 없었어요. 여러 사람이 다 하고 있는데 성공이 안 돼요. 요요 현상이라든지 오히려 쪘다가 또 빼고 오히려 고생만 진탕하고, 그 다음에 또살 빼느라고 운동도
왕창 해야 되고 많은 시간과 수고와 돈을 낭비하면서도 결론은 효과가 또 없어요. 그래서 참 너무나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주님을 영접한 지 10년째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데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먹고 어떻게 그 섭식을 하고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는지 아무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냥 만들어만 두셨을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고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몰랐거나 잊었거나 관심이 없었구나. 제가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해갖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또 하고 하다가 아이디어를 달라고 또 기도도 해보고 하다가 딱 떠오른 지혜가 갓난애기 있죠. 갓난애기들은 누구 아이나 마찬가지예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뭐 멕시칸이든 갓난아기는 다 엄마의 젖 아니면 우유병을 마실 때 언제 뭐 그만둬야 되는 거를 다 알아요. 이제 태어났으니까 가르쳐 줄 수도 없었어요. 지가 빨고 먹다가 만족이 되면은 안 먹어요. 엄마가 앞만 먹으라고 니플 갖다가 입에다 디디대도 혀로 물어내고 안 먹어요. 그러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얼만큼 먹어야 되는 걸 아는데 우리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도 아직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이 사람이 가르쳐주는 법, 저 사람 가르쳐주는 법 해보다가 정말 좌절하고 실패하고 정말 그런 경험을 계속해서 다시 리핏하고 또 리핏한다는 것은 이거 뭐가 잘못됐다. 이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가. 제가 이제 거기서부터 줄기를 잡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에 생각이 미쳤냐면은 우리가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우리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 맛있는 거, 우리 눈에 봐서 먹음직스러운 거, 우리가 전에 먹어봐서 아주 맛이 있었던 거, 그런 것을 선호하고 또 편식을 하고 과식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루 세 끼를 그렇게 먹어가고 있다는데 이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기에게 있는 그 뭔가를 우리가 아기 시절을 지나서 지금에 와 있는데 그게 무슨 방법일까? 그것을 찾았어요. 알려달라고 그게 뭐냐고 반드시 그 결론은 있을 거라고. 우리의 몸이 body language, 우리 입으로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우리의 상태를 어떤 증세로 우리의 몸의 상황을 말한다는 거예요. 감기가 들면은 기침을 합니다. 감기 자체가 기침을 갖고 오진 않아요. 감기에 따라온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자극하고 우리의 몸이 이거를 막아내려고 쫓아내려고 이 균을 쫓아내려고 분고를 내리치려고 하는 게 이게 기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반응이에요. 우리의 몸이 뭐가 들어왔다 내보내야 된다 하는 반응이라고요. 이게 기침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센시티브해서 너무 많이 할 때는 그것도 문제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침은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의 기능이고 또 우리가 소변이나 대변이 모려울 때 반드시 사인이 와요. 아무것도 사인이 없는데 화장실 가는 사람 없어요. 사인이 오면은 아 지금 내가 갈 때가 됐구나. 아, 올 때가 됐구나. 그걸 알면서 우리 화장실을 갑니다. 그건 누가 말해주는 게 아닌데, 우리 스스로 그걸 알아채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인 속에 우리 몸을 운영하고 건강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DNA로 우리한테 집어넣어 주시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 바깥에서 찾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몸에 있는 것을 이것을 잘 알아서 그것을 제대로 이용하면은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는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하고 요요 현상도 없는 이런 건강이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점점점 알게 됐습니다. 그게 이 짧은 시간에 이 얘기를 내가 다할 수는 없고, 포인트는 우리가 지금 먹을 때에 배가 부르다. 이 배가 부르다, 이거는 가짜 필링이라는 거죠. 우리가 얼만큼 먹어야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이 넘어간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위가 막 늘어나갖고 더 이상 팽창이 안 되도록 과식을 해서 오는, 아이고, 배불러,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게 배부른 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살찌게 되어 있고, 우리 건강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이 배부리던 필링이 오는 아주 그 미세한 사인이 우리한테 있어요. 제가 그걸 찾아냈습니다. 그걸 찾아냈는데, 이 미세한 이그 저는 이게 이제 gut feeling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gut feeling이 만족감이 왔을 때 내가 숟가락을 딱 다 먹었고, 만족감을 내가 느꼈으니까 멘탈리도 저는 만족하고 배도 그 사인이 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먹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핑곗거리도 없고. 그러면 오직 나는 그 사인에 순종을 해서 먹던 숟가락을 놓고 그만 끝이면 나는 이미 배부리다는 걸 느꼈고 정신적으로도 만족을 했고, 그러면 이내 위가 아주 편안한, 밥을 먹고도 부담이 없는 편안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하루 세 끼를 계속해서 할때 우리 체중은 조절이 된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이거 키 포인트는, 살이 아니 많이 먹었을 때 오는 그 배부른 거, 이것이 아닌 이 미세한 사인인 신경을 쓰고 정말 관심을 가져야 알수 있는 이 사인은 무슨 사인과 같으냐면은, 우리 온 몸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호르몬이 뭐가 분비되어서 소화를 하고, 이 소화를 한 것이 어느 기관으로 가고, 간으로 가고, 허파로 가고, 심장으로 가고, 머리로 가고, 다리로 가고 하는가를, 이게 그 종합적으로 사인을 주는 그게 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 몸이 그 시그널을 받고 움직이면서 우리를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우리의 체중도 늘지 않게 해주고 한다는 것을,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 그다음에는 20년을 거쳐서 살도 쪄보고 빼보기도 하고 이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또 이제 달라지는 방법도 한번 해보고 하다가, 제가 이제는 결론을 내리고 이 방법이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지혜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다이어트 방법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 다이어트 방법을 His Diet, 내가 만든 다이어트이 아니고, 한동안은 제가 발견한 이 다이어트를 가지고 돈을 벌면 내가 큰돈을 벌겠다 하는 그런 그 유혹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먹고 내가 다이어트를 실천을 하니까 안 돼요. 내가 욕심을 가지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고는, 내가 거저 얻었으니까 거저 준다.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먹으라고 가르쳐준 그 시그널 버튼을 사용하는 그 다이어트법.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운동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살은 조절이 됩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다 먹어도 된다는 거. 뭘 이것만 먹고, 좋은 거 이것만 먹고, 그게 그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너무너무 심플하고 간단하고, 정말 정말 우리가 사용하고 또 그거를 지키면 우리가 오래 살수 있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로 선물로 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한미TV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더 자세한 부분, 상세한 부분, 디테일 부분은 더 가르쳐 줄수 있습니다. 오늘은 머릿말, sheet 소개하는 걸로 이 his diet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